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그 TV 좀 꺼주세요. 저희랑 통화에 좀더 집중해 주십시오. 이게, 그러면 안 그러면 잘안 되거든요, 통화가. 네. 근데 이 핸드폰으로는 목소리가 짙게 들려요. 아, 그래요? 저희가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인가요? 한신기계예요. 한신기계, 아, 원전, 아, 예. 그 매수가는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아, 오늘 아침에 저기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요. 네. 아침에 샀더니 물 먹었어요. 8,970원이요. 보니까 고점에서 사셨네요. 약간 높을 때, 오늘 장 중에. 아, 그러면. 이 이상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르륵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지난주 좀주 후반인가? 그럼 상한가 한번 갔었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는 그런 구간이 네. 되겠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9,510원까지 갔었다가 내려왔네요. 네. 그럼 이 한신기계, 아,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아이, 조금 샀어요. 5%.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막 부담되는 비중까지는 아닌가 봐요. 네. 네네. 자, 그럼 한신기계, 아,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가 될까요? 아이, 지금 제가 물을 먹었는데 이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원전 관련 기계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올라가셨으면 해요? 아유, 그냥 뭐, 만 원? 네. 뭐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9,500원까지, 아, 지금 가장 많이 갔던 것보다 더갈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네. 진단받고 싶으세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이에요.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자, 김용현 전문가님, 원전 관련주로 한번더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제 이 한신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 컴프레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납품 이력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소식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방송상으로 2월쯤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원전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서 지금 저점 대비 대략 한100% 이상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구간은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확실한 대응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저점 대비 이미 100% 이상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온 구간이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대응 구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 원전의 이 업황, 그리고 이제 이슈들을 조금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라고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제 지금 원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지 않더라도 원전은 계속해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해외에서 한수원이 뭐 체코나 혹은 뭐 폴란드 등등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수주를 이제 몇 조짜리를 이제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몇 조짜리 수주권들을 받아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시공업체들, 그 다음에 이 자재 업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납품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함께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신정부가 들어섰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최근 시장에서 정책주들이 순환매가 나왔는데, 원전은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주요하게 밀어붙일 만한 정책입니다. 분명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만한 그런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너무 크게 상승이 나온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일진파워, 에노토크, 여러 가지 원전 종목들은 이미 이제 저점 대비 100% 이상, 혹은 이제 50% 이상,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구간을 조금 길게 늘려서 보면요. 지금 이미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최고가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현재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본인만의 어떤 이 선절 라인이라든지 혹은 대응 구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손절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확실하게 이 저점 구간 있죠. 최근에 지금 이제 최근에 저점이 8,110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때문에 8,1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셔야 돼요. 8,100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원전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4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신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일 이슈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전이기는 하죠. 지금 이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전기가 부족했잖아요. 전기가 부족하면서 이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원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체제고 이제 어느 정도 해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해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이제 굉장히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이제 제재들을 가하는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에 좀 쩔쩔 맸던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갔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쩔쩔 맸던 국가는 이제 독일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좀 강하게 나갔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3년, 4년 전부터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60%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일의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원전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혹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반드시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점에서 100% 이상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요.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슈잖아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나만의 확실한 어느 정도 이탈 라인, 그 다음에 스윙 라인을 정하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8,100원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8,100원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정하고 가시고 혹시나 이제 8,100원을 지켜주면서 이제 5월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한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하게 있겠죠.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8,100원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은 10% 20% 이상 뻔히 이제 보이는 구간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무리하게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8,100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가시고 신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이제 기회를 줬을 때 반드시 빠져 나오셔야 된다. 현재 구간은 리스크가 많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근데 오늘 통화로 투자 클럽에서 아침에요 장 시작하기 전에 네네. 8시 반 그때 이 한신기계하고 일진파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인수위에서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원전은 저점 대비 크게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상승이 나온 건 맞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절 라인과 스윙 라인을 정하고 그냥 무작정 들고 가기보다는 대응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수익도 같습니다. 날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이슈가 좀더 나오는 구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8,1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수익 구간은 줄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손절 가격 8,100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잘 참고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